요령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덤벨을 뭐 들고 막 이렇게 해본다고 해서가 아니라 공식이 있어. 왜 웃어요? 공식. 그러니까 컨센트레이션 공식은 첫 번째 다리 벌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리를 좀 넓게 벌려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손을 내렸을 때 바닥에 가운데 면이 있겠죠? 여기 덤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덤벨을 들고 그대로 이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와야 되겠죠? 상체만 이렇게 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허리 펴고. 그 다음 지금 오른손이죠? 그럼 오른손이면 자기 가슴은 왼쪽도 있고 오른쪽 가슴도 있어. 두 가슴이 있어요. 그러면 오른손인 경우에는 왼쪽 가슴 방향으로 덤벨을 보내면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아니, 두 번째지. 다리. 그다음에 가운데 덤벨 잡고 상체 들어주고 오른손이니까 왼쪽 가슴 방향으로 덤벨을 컬 동작을 수행하면 돼. 아시겠죠? 이제 요 다음이 제일 중요해요. 요 다음에 이렇게 보면 자기 팔꿈치가 이렇게 하면 보이지? 팔꿈치 위치 알겠죠? 이 팔꿈치의 위치가 발과 발의 중앙에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만약에 중앙에 있지 않다면 중앙으로 갖고 갈 수 있지. 어떻게? 어깨를 이용해서 이렇게 미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 자기가 덤벨을 쥐고 있겠죠? 덤벨. 그럼 제가 정면에 서 있잖아. 그러면 저한테 자기가 5kg짜리인지 7kg짜리인지 그 저기 보면 숫자 써 있잖아요. 저 숫자를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게 회외전을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회외전을 쓰란 얘기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띄우고 잡고 오른손이니까 왼쪽 가슴으로 보내주신 다음에 자기 팔꿈치가 발과 발의 중앙에 위치인지 어깨로 조정을 해요.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자기가 들고 있는 덤벨의 숫자가 감독관 방향으로 또는 선생님 방향으로 정확하게 눕혀주면 돼. 근데 너무 또 지나치게 눕히지 말고 또 이렇게 세우지 말고 이렇게 눕혀서 정확하게 그 숫자가 저한테 보이게 딱 이렇게 만들어주고 만약에 이게 들어갔다면 이것만 밀어주시면 끝이야. 알겠습니까? 네. 이게 컨센트레이션. 그 다음에 이게 유지가 됐으면 이건 수축이죠? 신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 저항 주면서 통제하면서 여기까지. 근데 이렇게 빠지면 안 돼요. 이게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건 아니죠, 동작이. 그러니까 땡기고 그대로, 땡기고 그대로, 땡기고 그대로. 이렇게 해야 이제 2두에, 어우, 쥐난다. 바로 느낌 와요. 아시겠죠? 네. 전체 일어서 간격 조금만 벌리시고요. 그 다음에 벤트 오버. 우리가 데드리프트 자세 했을 때 처음에 이거 했었죠? 이 자세로 배웠잖아. 데드리프트 할 때. 네. 자기 상체 밀고 약간 허리 뒤로 상체 앞으로 그 상태에서 손 하나만 내리는 거지. 이제 덤벨을 잡아서 올려. 자, 이제 통일합시다. 오른손으로. 그래야 이제 방향이 똑같으니까 제가 볼 수 있겠죠. 오른손으로 덤벨을 잡았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 허리 펴주고, 이제 컬, 이러면 반대편 가슴으로. 자기, 근데 이제 딱 반대편 가슴으로 갔으면, 맨 앞에 사람은 거울이 보니까 유리한데, 자기 팔꿈치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죠. 팔꿈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돼? 발과 발의 중앙. 그렇죠. 어깨를 이용해서 약간 밀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손목이 이렇게 꺾이면 안 돼요. 손목 펴주고. 자, 그 다음에 팔꿈치가 이렇게 몸으로 붙지 말고 약간 앞쪽으로 살짝만 밀어주고. 오케이. 그 다음, 덤벨을 좀 잡고 있다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회외전. 이렇게 해가지고 덤벨의 그 숫자가 저한테 보이게 이렇게 눕혀주면 돼. 그 다음에 조금 더 감아. 그럼 이두에 힘 들어와 안 들어와? 지금도 힘 들어올걸? 그죠? 자, 거기가 수축이야. 그 다음에 그대로 쭉 펴세요. 그 다음에 컬. 당기고,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반복하세요. 그래, 제가 동작 봅니다.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그만. 자, 여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잘하고 있는데 요렇게 써. 이게 지금 계속 그러니까 지금 저 덤벨에 잡은 게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전체 인원에서 혼자만 그렇게 했다고요. 이렇게. 이거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 아시겠죠? 자, 잘못했으니까 이제 가서 덤벨을 하나 갖고 와서 나머지 분들은 약간 뒤로 이동해서 자리에 좀 앉으시고. 야, 10파운드면은 그거 4.5kg, 20파운드. 좀 묵직해야 그 컨센트레이션 컬의 느낌이 확 오죠. 자, 다리 벌리고. 자, 한번 제가 이쪽에서 봐야 되니까 한번 진행해 보시죠. 잡았다 생각하고 우선 컬을 완성하세요. 컬 땡겼죠? 그럼 이제 팔꿈치 위치가 거기가 가운데지. 그다음 약간만 그렇지 아주 좋아요 지금. 그다음에 20짜리 조금 그렇죠. 거기서 조금만 더 감아봐. 아니 이렇게 감으라고. 이컬 이두에 와야 안 와요. 예, 네, 그대로 쭉 펴세요. 오케이. 팔꿈치가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 알겠죠? 팔꿈치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흔들리면 안 돼. 자, 시작. 둘, 셋. 다시 한 번. 땡겨보세요. 땡겼을 때 지금 이 위치가, 여기 위치가 더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쪽 가슴으로 가잖아. 이쪽 가슴으로 가게 더 이렇게 감아주는 거지. 그다음에 이거 밀어주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손목 꺾지 말고. 요걸 요런 식으로 해주라고. 요렇게. 그 다음에 힘 주고 있어요. 힘 주고 있어요. 힘 들어오죠? 그럼 그대로 여기서 쭉 펴고 다시 땡기고 빵! 자, 둘, 완전히 쭉 펴야지. 탄성으로 땅, 따, 당, 땅, 따, 당 이런 리듬감이 나오게. 셋, 둘, 셋, 넷. 무거워요? 이제 놓고, 아, 여기 느낌 왔어요? 반대 팔도 해야지. 한쪽 팔하고 한쪽 팔안 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항상 반대편 가슴 쪽으로 갈수 있게. 그다음 팔꿈치 위치가 중앙에 오는지.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지금 그대로.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실 컨센트레이션 컬이라고 하는 게 사실 고급 기술이거든요. 초보자는 좀 하기 어려운 동작이에요. 근데 지금 뭐 팔꿈치만 좀더쫙 펴주고 그다음에 땅 하고 이게 탄성을 이용해 가지고 땅 그렇죠. 됐습니다. 뭐이 정도면 요거 이제 자 이두 그때 제가 설명했을 때왜 금방추 건방추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두를 할때 어설프게 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두를 이렇게 해가지고 요만큼 피고 다시 땡기고. 다시 땡기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게 약간 그 레인지를 그 하프 레인지 같이 이렇게 진행하신 분들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동작보다는 풀 레인지로. 그러니까 완전히 쭉 펴서 거의 다 피는 것 같지만 빠른 속도로 확 잡아당기란 말이야. 근데 확 너무 확 잡으면 뭐 이렇게 흔들리면 또안 되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빵 잡아당기면서 통제하고 빵 잡아당기고 통제하고 그래야 이제 이두가 뿔 이렇게 놀래서 나오겠다. 놀래서 확 잡아당기니까 놀랄 거 아니야. 깜짝. 그래서 이제 그 이두의 피크가 이렇게 올라오는 이제 그러한 그 컨센트레이션 거를 진행하시면 돼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컨센트레이션에서. 네, 가능하죠. 지금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행잉 프리. 그 스탠딩 상태에서 이렇게 행잉 프리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매달려서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행잉 프리인데 이게 가장 고난이도죠. 근데 린 스타일이 있죠. 이렇게 의자 끝에 같은 데 앉아놓고 자기 팔꿈치를 다리 안쪽에다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 근데 이게 이제 컨센트레이션 컬의 의미보다 이건 사실은 프리처라고 하는 그 벤치 있잖아요. 팔꿈치 이렇게 고정시켜가지고 이두의 고립도를 확 향상시킨 다음 오로지 이두의 어떤 그 근육의 그 기능으로 덤벨을 자기 그 정지점 기점 방향으로 가까이 당기는 컬 동작을 수행하는
이제 그러한 운동법이라고 보여지는 거지. 근데 이게 행잉 프리로 하는 게 훨씬 더그 컨센트레이션 컬이라고 하는 그 종목 이름에 좀 적합한 동작이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조금 더이 상완 이두라고 하는 그 근육 자체만을 이용해서 컬 동작을 계속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중 컬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조금 더그 흡사한 거기에 좀 이렇게 맞춰지는 그런 동작을 구현하는 방법론이라고 저는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팔꿈치를 어느 때 기대고 하는 것보단 이렇게 행잉 프리 방법을 이용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똑같죠. 근데 이제 지금 얘기했듯이 팔꿈치를 그런 방법으로 고정시키는 것보단 좀더 컨센트레이션 컬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에 맞는 그건 이렇게 행잉 프리 방법을 이용해라. 다른 질문 없어요? 그럼 행잉 프리, 아니, 컨센트레이션 컬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덤벨 컬. 자, 덤벨 컬은 자, 이두의 어떤 그 하이라이트예요. 근데 이게 바벨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덤벨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제 민소매 옷을 입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두가 잘 보이거든. 그래서 이두를 15파운드 두 개를 준비해 주세요. 그다음에 그 평벤치 그 의자 있죠, 의자. 아까 왜? 아니, 아니, 그거 말고 평벤치.
Ooh.